오늘 저거는 서예 정신입니다. 도대체 서예 정신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서예 정신 말을 한다면 서예 정신이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누구 앞에 어떤 보통명사 앞에 정신이라는 말을 아니 뒤에 정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우리 정신은 화랑정신입니다. 화랑정신. 도대체 화랑정신이 뭐냐? 신라는 삼국 중에서 제일 약하고 제일 비난하고 후진국이었습니다. 그 후진국, 채빈국 어떻게 해서 삼국 통일을 했느냐? 신라의 그 무엇이 삼국 통일을 하겠느냐? 이런 우리 역사에서 뭐 잘못 가르치면 당나라 군대를 끌고 왔기 때문이다. 나당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신랑은 상호토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나라는 왜 이 한반도로 백제를 멸망시키고서 들어왔을까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없으면 들어오겠습니까? 저 그때 당나라 서구는 장안입니다. 저 중국의 저쪽 서구 쪽에 있는 그 머나먼 데서 군대를 끌고 서해 바다를 건너서 신라와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 당나라가 들어올 때나 그 전에 나당연합군이 형성되기 전에 고구려를 먼저 쳐들어갔다가 대실패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백제를 치기 위해서 왔는데 백제를 치러 올 때는 신라도가 들어왔겠습니까? 한반도를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당시 당나라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이 최강의 군대가 유럽에도 그런 군대는 없었습니다. 최강의 군대가 한반도를 먹고 들어왔다가 백제가 망하고 난 뒤에 그들과 신라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제일 처음에 백제가 망하고 난 뒤에 부여에다가 총사령부를 만들고 부여 도역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신라한테 쫓기니까 공주로 올라가 공주 도부를 만들고 그를 쫓겨서 중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 고종이, 그때는 이제 당 태종은 죽고 당나라 고종이 임금했는데, 우리 백제를 쳐들어온 장군은 소정방이지요. 그 소정방 보고, 왜 신라국으로 보냈는데, 왜 아무 공도 못 세우고 신라만 도와주고 돌아왔느냐? 이러니까 그 소정방이 이야기했답니다. 신라는 군신과 상하가 너무 합력합심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단합력이 너무 크더라. 그리고 뭔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드러나 있더라. 우리가 아무리 싸움을 해도 이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물러왔노라. 사실상 쫓겨왔노라. 그 뒤 이제 고구려가 망합니다. 신라가 백제가 망하는 6년 뒤에 서기 668년 고구려가 이제 망하는데 고구려는 기질로 망해버립니다. 고구려 아들 삼형제가 영예소 문 아들 삼형제가 내분이 일어나서 큰 아들 남생이 그 영예소 문 큰 손자 헌성을 따리고 중국으로 도망을 가서 이세제국 군대를 끌고 들어옵니다. 오면서 평양도행군 대총관이 돼서 내가 이놈 고구려를 망쳐야 되겠다. 그 형제 내분이 일어나서 고구려를 망치러 들어와서 고구려가 망하는데 그때 신라가 위로 쳐올라가서 고구려의 남쪽 고토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신라의 그 무엇이 최강의 군대를 쫓아내고 통일을 하게 했느냐? 그게 바로 화랑정신이다. 정신이 없이 무력만 가지고 힘만 가지고 통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다 하더라도 그 지속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라는 200년 동안 통일국가로서 참 찬란한 문화를 만들고 했는데 그게 화랑정신이다.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또 말할 때 로마 정신이라는 걸 또 많이 말합니다. 로마가 어떻게 해서 천년의 세월을 갖다가 그 큰 제국을 형성하면서 그 찬란한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갔느냐. 로마 이후에 그런 제국이 만들어 본 일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게 로마 정신이다 하는데 로마 정신은 그럼 뭐냐?
하나 예를 들면 로마 장군의 바로라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여러분 역사에서 한반 한니발이라고 들어봤죠. 그 이태리 중국 칸나에서 한니발하고 바로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가 7만 6천 명이었는데 한니발한테 7만 명이 그대로 다 죽어버립니다. 대살육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니발의 군대가 그렇게 강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가 살았어. 집안 살았어. 로마 성으로 들어온 로마 사람들이 아, 너 잘 살아봤다. 보통 같으면 책임 공방을 물어서 사방에서 비난 비방이 일어나서 쪼개나 죽든가 자살하든가 할 텐데 로마 시민들이 일어나서 바로 대환영을 하는 겁니다. 너 잘 살아왔다. 지금부터 다시 군대를 제압을 해서 제거를 해서 한니발하고 다시 한번 전쟁을 해라. 이게 로마 정신이다 하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사고 비방이나 책임 공방을 하지 않는다. 언제나 실패했을 때 서로 신뢰하고 서로 합심해서 제의를 다짐한다. 후의를 도모한다. 그런 로마의 포용력, 그런 로마의 단결력, 그런 로마의 다른 모든 민족들을 많이 갖는 다양성, 이게 로마 정신이다. 그 정신이 있으면 된다. 우리 징기스관, 뭐 이런 거 잘 압니다. 징기스관이 참 공제로 대제국을 만들었지만 몽고 정신이라는 말은 잘 안 합니다. 그거는 무슨 몽고 제국 자체의 단기성 역사 길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문화 전승의 빈곤성 뭐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정신이다 이런 걸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미국 정신이라는 말은 사실 청교도 정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퓨리탄 정신. 그 미국을 갖다 만든 건 퓨리탄들이거든요. 청교도들이거든요. 그 청교도가 이제 미국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 청교도의 후손이 와슬입니다. WASP 화이트 앵글로사선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입니다. 그 와슬이 지금까지 미국을 이끌어 왔어요. 그 와섭의 정신은 바로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하면 청교도 정신이다 이런데 그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그 와섭의 수가 그렇게 줄어들어요. 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와섭, 영국계 백인 청교도, 영국계 백인 제야 화이트 앵글로삭슨 프로테스탄트, 영국계 백인 청교도 의 수가 80년대 말까지면 한 5,500만 대였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3,000만이 안 될 겁니다. 그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이민자들이 많지요. 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온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청교도 정신이겠습니다. 프랑스는 톨레랑스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톨러런스인데 프랑스만 톨레랑스. 톨레랑스는 뭐냐 하면 나는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도 하기도 어렵고 인정도 잘 안 하지만은 당신 의견, 당신 주장, 그건 당신의 권리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인정한다.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당신의 권리니까 나는 인정한다. 이게 톨레랑스입니다. 뭐 글자 그대로 한다면 뭐라 할까요? 저 관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이 프랑스 정신이다. 일본! 일본도 자기들 일본 정신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일본 정신은 일본 사람들이 남한테 배를 끼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화, 평화라는 화자를 해서 화혼, 화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대화혼, 큰, 거대자를 벗어 대화혼, 이게 이제 일본 정신이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전 찾아보면 대화혼은 야마토 다마시라고 야마토 다마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야마토 다마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이라는 데를 가보셨습니까? 학이가 요새 말하면 야마구치 야마구치 그 밑에 학이가 있는데 그게 명치 유신의 뭐 고장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학이에 요시다 쇼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30세기 전에 교수형을 받아
죽었어요. 그 요시다 쇼잉이 명치유신을 만드는 제자를 많이 길러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도 요시다 쇼잉이 재우고 다카스키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이런 많은 제자를 만들어냈는데 그 학에 가면 그 요시다 쇼잉의 글이 있었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줄 알면서도 그만둘라 해도 두지 못하는 야마도타 일본 정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줄 알면서도 각구수레바 각구다노고로 또 신이 났거라. 이렇게 하면 너도 야무니 야마네노 야마도다마시 그만둘라 해도 둘 수 없는 일본 정신인데 사실 이 말은 노로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 말에 지 불가의 위기자여 그만둬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천명이다. 너무 헌문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 그거를 일본식으로 아주 잘 따서 일본 정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일본 정신은 대화혼 서로 화한다는 것도 있고 한번 정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일본 정신이다. 한국 일본 정신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 국가 화랑도 같은 한 엘리트 집단의 정신인데 개인에게도 누구에게 정신을 붙일 수가 있는가? 우리 충무공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쓰시죠? 충무공 정신 이제 한마디로 사적생이요 생적사다.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하는 건 충무 정신이다. 아, 이렇게 하는 충무공의 순국 정신 나라를 위해서 몸을 기꺼이 바친 정신으로 충무공 정신을 하는데 사실은 충무공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서해 유성용어 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혼자 몸으로 반동아리 된 나라를 갖다 떠받치고 혼자 몸으로 이제 배 한 척 두 척 하는 척자고 손수자 척수가 한 몸입니다. 척수 친분 천반벽 한 몸으로서 천반백이라 하늘 천자 반하고 백이라는 백자 이건 두동안된 나라를 갖다 천반백이라고 합니다. 한 몸으로 두동안된 나라를 친부 스스로 떠받치는데 공고불명 참투극이라 참투구라 이순신은 공이 높으면 높을수록 참소하는 사람과 모함하는 사람과 시기 질투하는 그 덫에다가 이순신을 탁 걷는 겁니다. 그 덫을 이순신 벗어날 길이 없더라. 심지어 선조도 죽이려고 했더라.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그에 아랑곳 하지 않고 기탄 없이 적과 싸워서 몸을 나라에 바치더라. 역전 불탄, 불자 아니 불자에다가 끌일 탄다 신, 기탄한다는 탄자, 그 불탄 신순국이라 그게 아랑곳 않고 몸을 나라에 갖다 바치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많은 참소를 하고 그렇게 많은 시기의 덫 속에 불로도 아름하지 않다. 오로지 내 나라를 위해서 적과 싸워서 내 몸을 바칠 뿐이다. 그게 충무공 정신이다. 그건 새 글 속에 그게 참 잘 나타나 있다. 충무공 정신이다. 그 새 정신은 뭐냐? 지금부터 이제 새 정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